인간이 가장 바꾸기 어려운 그런 습성 중에 하나가 모였을 때 위계와 서열을 만드는 행동 방식이라고. 그렇죠. 네. 위계와 서열을. 네. 이게 정치의 출발이에요. 서열을 만들지 않고는 집단이 유지가 안 돼요. 그래서 무조건 서열을 만드는데 이거 인간하고 집단자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이 서열을 만드는 이 습성, 행동 양식, 이런 행위를 유발하는 심리, 그리고 그런 심리와 행동의 기저에 놓여 있는 어떤 유전적 기초 또는 생물학적 기초가 공통적인 게 있다는 거, 침팬지하고 인간하고. 네. 그리고 이 얘기는 이 기초는 사실은 침팬지 조상과 인류의 조상이 갈라진 게 60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 전에도 있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데. 그럼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네요.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. 예, 이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. 다만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서열을 만들면 서열이 높고 낮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. 네.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.